오늘은 잠수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과 서초구 반포동 사이에 놓인 반포대교 아래층에 아치형의 다리가 있는데요. 1976년에 개통된 잠수교입니다. 길이 795m, 폭 18m, 높이 6.5m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가장 짧고 홍수 때 물에 잠기기 때문에 잠수교라고 하지요. 수위가 5.5m가 되면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고요. 6.2m에 달하면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보통 다리는 교통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죠. 홍수 수위 이상으로 교각을 세우고 거기에 상판을 놓는 방식으로 건설되는데요. 물에 잠기면 안 된다는 통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수교는 한강의 수면 높이와 큰 차이 없이 만든 다리로 홍수 때는 물에 잠겨버립니다.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한 건데요.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잠수교는 안보를 목적으로 건설된 다리이기 때문인데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간편하게 활용하고 쉽게 물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위급할 때 복구가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교에는 안보교라는 별칭이 붙어있지요. 비상시 안보 기능이 있는 잠수교는 평시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시내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주변 도로의 교통을 분산시킵니다. 또 홍수가 났을 때는 한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규빈이었습니다.